복잡해진 대입 전형에 대비해 수백만 원 하는 면접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전남에서는 공교육으로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군 도초도에서 배를 타고 나온 수험생 강진호 군. 육지에서 수능을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마련한 2박 3일 수시모집 대비 모의 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한 겁니다. 전공적으로 계속 물어봐주고 제가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보다 완벽한 그런 면접 대답 답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남 곳곳에서 90여 명.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등을 목표로 수시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을 비롯한 교사 등 40여 명이 한 학생마다 최소 3차례 이상 실전처럼 면접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먼저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되었고 특히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니까 면접 당일날 긴장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모의 면접 과정에 참가한 80명 가운데 60% 이상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는 등 효과도 알려지면서 신청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전남 학생들이 그 사교육 기관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이 아니고 공교육에서 충분히 이걸 지원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도교육청은 다음 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한편 앞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